2차 방정식 뭐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고 여기가 x제곱 빼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분이 감마 델타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b가 같다는 거야. 이게 문제 풀 때 뭔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집합 m은 요 세 네 근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래요. 근데 집합 s는 아 요게 또 잘못됐네. m이지. mn. mn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 둘을 여기에 있는 원소 둘을 더한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잘 보시면은 집합 S를 보면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실제로 네 개에서 두 개를 빼면 여섯인데 얘가 여섯 개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가 합한 거. 합이 예를 들어 2와 4와 3, 3, 2와 5와 2, 5와 3, 4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더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한 것도 여기에 둘, 넷, 여섯 개니까 다 다르더라 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더해보니까 이게 나온대.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인지 알파, 감마가 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얘를 다 더한 거. 7, 8, 9, 10 이걸 다 더한 거는 얘 더한 게 얼마지? 하나씩 쌍으로 가면 얘가 19, 19, 19. 19가 3번 더해진 거잖아. 이거는 뭐라?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몇 번 더해지? 알파가 알파, 베타 할 때 한 번, 알파, 감마 할 때, 알파, 델타 할 때 한 번. 3번 더해져요. 모든 원소들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그래서 다 합한 거 이게 얼마냐? 1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얘는 뭐다? 결과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모든 근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 a 더하기 b가 19라는 거. 그래서 요 값이 얼마? 19라는 건 찾았어요. 19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모든 거의 곱이잖아요. 다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가 몇 번 곱해져? 세 번 곱해질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세 번 곱해진 게 얘를 다 곱한 거야. 근데 우연히 앞에서 한번 보면 3 곱하기 4 눈치 빠른 사람 할 건데 3 곱하기 5 남은 됐나? 그 다음은 20은 4 곱하기 5. 20, 21은 3 곱하기 7. 28은 4 곱하기 7. 35는 3, 7, 5, 35니까 7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관계로 3, 4, 5, 7이 몇 번? 세 번 곱해지더라. 라는 사실을 찾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7이더라 라는 결론이죠. 물론 얘는 뭐와 같아? BC와 같을 거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3개를 다, 4개를 다 곱한 게 3, 4, 5, 7이라는 걸 확인하고 얘를 다 더하면 얼마나 돼? 10, 19니까 얘 19인 거를 만족했잖아. 그러므로 이제 구성은 뭐로 돼 있다는 거야? 집합 M이 3, 4, 5, 7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게 얘가 B가 두 근의 곱이 얘의 합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두 개를 쪼개서 두 개 곱한 게 합과 같은 게 뭐 있을까? 여기 보면은 3, 4를 곱하면 5, 7이 같아지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3과 4는 어디서? 3과 4는 A 원수잖아.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A고 3과 4를 곱하면 B고요. 마찬가지로 5, 7은 5하고 7을 더하면 역시 B고 5하고 7을 곱하면 C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있다. A는 7이고 B는 12고 C는 35예요.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냐? 19. 19 더하기 35를 하니까 4하고 54. 그래서 답이 얘가 54가 답이 돼요. 54.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것은 끼워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자, 대체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알파가 3번, 베타가 3번, 감마, 델타가 3번씩 더해지네. 곱하면 알파가 3번 곱해지고 베타 3번, 감마 3번, 델타 3번 곱해졌다는 거에서 3개의, 4개의 곱이 이렇게 얼마인지 알고 요걸 갖고 적절히 이제 끼워 맞출 수가 있었다는 거. 오케이. 자, 어려웠습니다. 답은 54.